자, 이번 리플레이는 제 리플레이고요. 인디안 판저, 독일 8티어 중형전차, 4번 지크페이트 방어선의 남팀, 자주포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인디안 판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체는 물장이긴 한데 차체가 보시면은 앞에 약간 둥글둥글해요. 완벽한 직각이 아니라 살짝 둥글둥글해. 둥글둥글 각이져 있죠. 각도 좀 약간 예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티타임을 했을 때 그 관통력이 낮은 전차들 타는 도탄이 종종 납니다. 차체가 포탑도 좀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포탑도 방어력이 그게 약간 편이 아니어가지고 관통력이 낮은 전차들 탄을 포탑도 포함해서 도탄을 잘 내요. 생각보다 약간 헤듬이 되려다 만 헤듬? 헤듬을 하려다가 실패한 중형전차 약간 그런 느낌? 나는 헤듬이 되고 싶은데 헤듬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쟤는 해체 너무 크죠? 저 탱크의 최대 단점 해치가 저렇게 크다. 그러면 이 탱크의 장점은 그것만 있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독일 탱크 특징이죠. 독일 탱크들은 주포 성능이 좋다는 거. 관통력이 좋고 고관통에 정확도가 좋은 주포를 끼고 있다. 독일 탱크의 특징이에요. 넌 너무 해치가 너무 커. 낚시를 하는데도 낚시에 안 속죠. 여기서 이제 너 한 방 나 한 방 싸움을 해도 되긴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아군을 못 믿게 해서. 내가 여기서 무리해서까지 해서 저 앞에 있는 적 중형전차 두 대를 잡는다 해도 나는 딸피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개 고자가 되겠죠. 반피랑 딸피랑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전략적으로. 그냥 무리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게임 중후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맵은 개활지 맵이고 시가지랑 개활지가 절반 나눠져 있는 맵이기 때문에 게임 중후반이 되면은 중형전차 한두 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지는 맵이에요. 이 맵도 무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보 순사 정확도 되게 좋죠.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탄을 쏘게 되면은 탄이 엄한데 날아가는데 나름 조준원 근처로 탄이 쏠리죠. 이게 포 분산도가 좋다는 소리예요. 방금 거의 조준점 옆으로 날아갔죠 탄이. 이건 완전 조준점 중앙으로 딱 날라갔죠. 이것도 조준점 살짝 아래.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요. 독일 주포들이 이래요. 이건 방금도 정확히 날라갔고. 이거는 소련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탱크는 방금 이 플레이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만이 가능한 플레이예요. 소련이나 프랑스는 탄에 그 주포 정확도가 아무리 좋아봤자 그 분산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탄이 어만대로 날아와서 저렇게 조그만한 경전차 납작한 경전차가 끝트머리 살짝 보이는 저런 실각을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초콜릿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전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왜냐면 음식은 크레딧 2만 크레딧이건데
그 2만 크레딧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내가 2만 크레딧이라는 걸 쏟아부었을 때 얻는 그 장점이 생각보다 적어요. 잘 안 써버려서 음식을. 그래서 슈퍼퍼싱 잡아. 만약에 잘하는 슈퍼퍼싱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슈퍼퍼싱이 좀 못해가지고. 뒤에. 앞뒤 다 보고 있죠, 지금 내가. 내가 먼저 탄을 쐈기 때문에. 못하죠. 아, 슈퍼싱이 상당히 버프가 되어가지고 원래 웬만하면 해치 그냥 숭컹숭컹이었는데 이제 해치가 잘 안 돌려. 짜증나 죽겠어. 침착하게. 티타임. 자, 말했죠. 게임 초반에 티타임으로 은근히 도탄 잘 낸다고? 애매한 관통력을 가진 탱크들을 도탄 잘 냅니다. 이 판이 장갑이 애매하게 좋아요. 헤드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어느정도 장갑 가지고 있어요. 13요토가 세발 연발 클립이란 걸 알고 있나봐요. 그래서 13요토 돌리고 있는거고. 라스트 떼사다백 뒤치기 한발 받고 게임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는 주포 성능과 애매한 방어력을 가지고 라인전에서 시가지 전투를 하면은 쓸만해요. 근데 개활지에서는 되게 쥐약이고, 왜냐면 이속이 빠른 편이 아니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 위장력도 낮아요. 개활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가지에서 헤비라인에서 약간 헤드움성 플레이를 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차 에이스의 연맹의 능력자. 55,000 크레딧에 5,600 경험치. 채권은 2개. 직접 딜 4,428 딜에 스팟 딜은 354 딜로. 재밌는 시가지 전투를 했던 플레이였습니다.